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거든요. 첫 번째 대결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영호 선수 먼저 2시 보라색이에요. 아래쪽이 박상현 선수입니다. 이야, 도란 왕자의 주인 이영호 선수 응원해 주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영호 네. 선수. 다 센터 쪽으로 병정신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간에 만화가 섰는데. 와, 걸어오까지. 네, 개발됐습니다. 중간에서 뮤탈리스크가 이 사이사이를 계속해서 좀 끊어놓으면서 애초에 진출했었던 골리앗을 좀 고립시키기 위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니까 추가 병력들이 합류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반면에 네. 뮤탈리스크는 그냥 날아다니니까요. 예, 모든 유닛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두 부대 가까운 뮤탈리스크가 쌓였다면은 뮤탈리스크를 제거해야죠. 자, 칼 뽑았습니다. 네. 골리앗. 자, 여기서 계산하고 이 병력 지금 잡아볼 수 있을지. 추가 골리앗이 네. 이제 예,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뮤탈리스크, 여기서 모은 뮤탈리스크로 야, 건너편에 온 거 다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9시에 있는 그 두 개의 확장을 다 막아낸 상태에서 네. 죽였잖아요. 반대판 얘기를 확인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집을 비우면은 방위력에 대한 뮤탈리스크로 추가 병력을 끊으면서 본인 네. 쪽을 괴롭히겠다라는 생각인데 이호 선수가 병력을 일부 나눴거든요. 그래서 네. 앞마당이 너무 쉽게 부서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 확실히 좀 뭔가 보여줘야죠. 앞마당을 네. 부셔버린다던가 그러면서 테란의 그 움직임 자체를 좀 병력을 각기 급파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저 여기도 지금 자원출로 좀 들어가서 견제하고 있거든요. 털을 깨고 추가된 골리앗도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추가 병력을 자르면서 결국 그, 테란의 전진된 병력의 힘을 좀 빼놓고 나중에 모여진 병력으로 전진된 병력을 잡아먹겠다라는 이런 계산인데요. 지금 박상현 선수는요. 상대방의 추가 골리앗만 이제 어느 정도 상대를 하다가 숫자가 좀 줄어버렸고 그 사이에 앞마당이 취재! 6시 앞마당과 본진 쪽 박상현을 승리 따낸 이영호 선수 첫 번째 매치 승리 따내고 승자료를 지켜! AS의 첫 프로토스 승리를 기록할 수 있는 이예훈 선수입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예요. 이예훈 선수입니다. 갑니다. 일단은 소환진을 그렸어요. 땅바닥에다가 네. 이게 역류성 네. 흑마법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아무리 흑마법이라도 미네랄을 보통 들고 오진 않거든요. 예, 네.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대가죠. 네. 근데 저걸 너무 빨리 본 네. 바람에 그것도 거의 첫사치 느낌이 났거든요. 예. 지금 펑크 지금 끝난다 이거예요. 예. 예. 가는 길 자체가 멀기는 합니다만 프로브가 선전해주면서 자 그러면 이게 컨트롤 극복해야죠. 예, 컨트롤 극복하면서 성큰 하나 완성 해처리디 완성되면 네. 조금 막히거든요. 그렇죠. 마치 네. 저 미네랄이 토템처럼 예. 예, 뒤에서 이제 힘이 되는 예. 위치 예. 바꿔가면서 지금은 예, 공격력 1업의 어떤 효과를 좀 노리고자 했는데 네. 아래쪽에 있는 프로브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러면서도 네. 지금 들여서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저글링들 지금 잡아먹는 구도에서 그렇죠. 한 번에 확 앞마당 쪽 네. 한번 노려봐야죠. 자, 여기 프로브 하나가 질럿과 함께 좀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자, 이거 되게 저글링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이거 잘 잡아먹었어요. 이거 확실히 미네랄드 프로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자, 질럿들이 여기서 뭐죠? 야, 질럿들이 살아남았어요. 강령술인데요? 예, 앞마당까지 갈 수 있죠. 야, 무도술에? 자, 이러면은 앞마당 쪽에 모여진 질럿들이 이제 질럿들 다 제거됐기 때문에 예. 앞마당에 질럿 꽤 모였거든요. 네. 요거 칼리만 빨리 가야죠. 칼리만 빨리 가야죠. 그때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육정을링 맞춰서 아래쪽은 성크 때리고 위쪽은 지금은 질럿 정을링과 네. 싸우겠다라는 생각. 잘 와서 위치 잡아주고요. 이렇게 좀 비벼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앞쪽에 하나 들어왔어요. 본진아 쪽에서 앞마당 쪽에서 해처리지 말았다 싶은 생각에 앞마당 쪽에서 네. 해처리지 있고 뭐 그랬었는데 자, 아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또 저글링들이 워낙 단체로 왔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길이 넓어지면 계속해서 저글링들이 난입되니까 네. 이러는 동안에 프로브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일본까지 동원하고 있고 여기 저글링들이 나와있는 진럭 끌어먹고 있어요. 거의 8분대에 가까운 시기에 앞마당도 없는데 프로브가 동원될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라 아 이거 좀 안 좋습니다. 네. 압박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가 준비 중인 이예훈 선수거든요. 예,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고 생각도 잘못하고 있죠. 네. 확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뭔가를 보고서 대처하기보다는 미리 보험을 다 깔아놨어야 돼요. 네, 지금 오면 커세어도 없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커세어도 이제 나오면 한기입니다. 취재! 네. 두 번째 매체 이예훈 선수가 김승현 선수의 그 흑마법을 막아내며 승리 따냈습니다.
과연 이혜훈 선수의 이 포스를 찍어누를 수 있을까요? 16강으로 가는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플래시 이영호 선수예요. 저 그 이혜훈 선수입니다. 이혜훈 16강 가죠. 네. 오? 우와! 네. 모든 정보를 지금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인 안쪽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고요. 벌써 세 개. 네. 열렸고. 오! 들어와서 오 버로우. 자 버로우. 아 버로우. 와 이러면서. 들어와요. 네. 네. 히드라까지는 생각 못하겠지. 펑크로 이어가면서 탱크를 바로 지금은 네, 뽑아야겠죠. 어? 저 위에 커맨드 좀 들고. 네. 아, 이게 TV에 팔이 닿게 된다면 딱 뽑아야 되거든요. 리페어가. 확장 깨졌습니다. 네. 히트가 얼마나 와 뚫어버리네 뚫어버리네요. 1막기 자 입구에 동원해서 네. 제가 버텨낼 수 있습니까 입구까지. 예. 원탱크를 어쨌든 지금은 살리면서 네. 플레이해야 되는데 아 조금 일목에서 예 펑크 하나 지금은 뒤에 끼고 네. 탱크 살리면서 지금은 네, 시점에 바로 이제 레어를 누르면서 이후에 네, 탱크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탱크 상황을 보고 자 여기서 이득을 좀 많이 봐야 되긴 하거든요. 네. 어, 지금은 버로우 때문에 버로우 때문에 뭐 쉽사리 지금은 이런 식의 어떤 테러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지금은 터렛뿐만 아니라 배슬을 살려야 이후에 배슬 터지 터지 자 배슬 끊어냈어요. 뮤타 지금 나간 타이밍에 네, 뮤타 지금 빠른 타이밍에 자 버로우는 가능하고 히드라가 있긴 합니다. 네. 아 나중에 상대방이 나왔을 때 할구 병력으로 자 드랍슛도 네. 이 한 번의 전투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것을 이혜훈 그렇죠. 선수가 알아요. 네. 아 패스나 터졌고 오 로커 살았어요. 버텼어요. 네. 그리고 뒤쪽에 아, 로커 그냥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지휘 이혜훈 돌풍의 주인공 갓 이혜훈 선수 잡아내면서 가장 먼저 16강에 올라갑니다. 이혜훈 와 잘했어요. 네. 뭐 이 김승현 선수가 과연 뭐 이영호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권한을 박상현을 잡으면서 패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예요. 오른쪽은 박상현 선수입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준하는 기록을 네. 아마추어로서 보여줄 수 있는 오! 끊어버렸어요. 협공으로 지금 잘랐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들어갑니다. 자 이쪽 오 하나 깨요. 예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요. 깨졌습니다. 자 캐논 하나 지금 캐논 하나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링이 더 난이 만든 거 본진화 쪽으로 난이 안 시킨 거는 그나마도 다행인데 네.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캐논이 아니라 원 캐논이라서 자 근데 질럿이 금방 돌아와서 입구 쪽을 완전히 틀어막아도 손해는 네. 아닌데 아 그런데 수비를 자 수비가 많았어요. 와 아니, 자 후속 다 이렇게까지 올인을 지금은 네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전링 올인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요. 네. 아 두 번째 연타 공격이 온다는 사실은 김승현 선수도 이렇게 리스크가 큰 전략을 쓸 거라고는 일단 생각 네. 못했던 것 같고 캐논을 빠르게 또 먼저 지워줬던 건 좋은 판단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제재! 제재! 3회천이 저원이 올인으로 경기 끝내버렸습니다. 와! 승부수 뛰었는데 이 패자전에서 디건드 패자전에서 자 이영호 선수도 오늘 이혜훈 선수에게 한방 맞으면서 상대방의 그 10년에 당하면서 지금 최종전 내려왔거든요. 16강으로 가는 최종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이영호 선수예요. 아래쪽은 박상현 선수입니다. 막는다면 지금은 아까 똑같이 골리앗 다 뽑아서 이제 피쳐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빠르게 러커를 네. 합니다. 오 러커까지 네. 준비하는 건지 확인하고 탈리스트와 더불어서 지금은 이 러커 넷과 저글링 그다음에 뮤탈스크를 통해서 네. 야, 또 돌아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냥 들어버린대요. 이거 뚫리나요? 없고요. 네. 어 이게 아 아무리 탱크가 없다 하더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용납 안 하는 선수잖아요. 네. 자 꾸준히 정찰을 하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을 했고 이제 병력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이영호 선수예요. 후방에서 아 그것도 시즈 모드 돼 있고 쓰면서 이 골리앗들이 좀 커버를 안 치는 상태에서나 와. 가능한데 자 뒤에서 정면에 있는 병력을 밀어냈고 자 탱크라도 끊어야지 하나를 네. 아 녹았어요. 아, 지지 지지 이영호 완벽한 수비 이후에 정찰 통해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다 보고 승리 따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